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저번에는 제가 바로 취두부를 먹여봤는데 먹다가 말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했냐, 바로 미럼데. 그보다 10배 이상 매운 바로 베트남 고추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베트남 고추인데 사이즈가 별로 크진 않아요. 지금 건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 수분이 없으면 먹을지 모르겠는데, 야, 이걸 과연 먹을까요, 친구들이? 근데 이게, 와, 냄새. 와, 여러분, 냄새부터가 우선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와, 야,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자, 짜잔. 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 만 마리 이상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들은, 근데 이 미럼들이 사실 혀가 없어요. 사람이나 이 동물들에는 혀가 있죠. 그런 친구들은 혀가 있으면 단맛, 신맛, 쓴맛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혀가 없어서 사실 매운 거나 이런 것도 다 잘 먹는다고 보통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하는 건데, 우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잘 먹죠.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티로폼도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을 예정이고요. 이걸 먹고 미럼들이 탈이 나거나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영양분으로 전환시켜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미럼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고,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트남 고추를 제가 3개만 살포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스티로폼까지. 이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관심을 보이네요, 실룩실룩. 이야, 자, 넣자마자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지금 몇 마리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말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친구들이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티로폼을, 역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야, 역시 대단한 친구들이죠. 이야, 스티로폼이 이동할 정도로. 아, 야, 스티로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 너네 취향이 되게 독특하다. 아, 먹긴 먹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먹진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확실히 관심이 있긴 한데. 이야, 자. 이야, 여기 보시면은 맛있지는 않나 봐요. 지금 속 안에 들어가서 은신처처럼 들어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고추도 많이 안 먹네요. 아, 제 생각에는 수분이 많았더라면 먹었을 것 같은데. 오, 하나는 다 먹었나? 아, 여기 있구나. 자, 이 친구들이 많이 먹긴 했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역시 베트남 고추. 매운 것도 매운 거지만 건조돼 있어서 좀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오! 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야, 스티로폼을 이렇게 먹네. 야, 스티로폼도 수분이 있나 보네. 야, 이렇게 뚫고 노는 거 봐요. 굉장히 독특하죠? 야, 너네 잠깐 이제 나와봐. 근데 얘네들이 이걸 먹고 죽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논문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부셔볼까? 야. 오, 이거 봐. 대박 사건. 자, 오늘의 실험은 베트남 고추는 싫어하는 걸로, 말려져 있는 건 또 싫어하는 걸로 판정이 났고, 역시나 스티로폼은 여전히 좋아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뭘로 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번에 우리 미럼이 어떤 것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